대칭이동. 1번. 1콤마 5를 다음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1콤마 5.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 1콤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Y축. 자, 이쪽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콤마 5가 될 겁니다. 원점은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5.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은, 자, 이렇게 가겠죠. 자, 이는 5, 1이 됩니다. X값, Y값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좌표값을 5, 1. 2번. X축으로 대칭 이동한다. 자,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y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보이죠? 그러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됩니다. x 플러스 2y 더하기 1은 0가 되는 거죠. y축은, 자, 이쪽 x 값이 부호가 바뀌죠?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니까죠? 바뀌잖아요, 이게. 그죠? 이쪽으로 가면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꾸 연관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하게 되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 됩니다. 원점은 x 대신에서는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되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됐죠. 마이너스를 다 곱합니다. 직선 y는 x, x 대신에는 y, y 대신에는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자, 이거를 뭐 마이너스 다 곱해갖고 x를 앞으로 내밀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자, 3번. x축에서 대칭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죠. x 마이너스 3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제곱은 4가 되는데, 자, 이거는 플러스를 해도 관계가 없죠, 이렇게. y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죠.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동되는 거, 이렇게.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마이너스 4, 제곱은 4가 되고, 자, 여기에서 이것도 플러스로 하면 상관없죠. 원점은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3 그냥 적읍시다. 이게 상관없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거는 y 플러스 4 제곱 4 해도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x 대신에 y. y 대신에 x. 4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번.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Y는 2, X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Y축, 자, Y는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고,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1은 2, x 플러스 3으로 해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하면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되죠? 자, 양옆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y는 x. x 대신, y 대신에는 x는 2,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더하기 1. 1 하면 되겠죠. 자, 뭐, 이거는 요거를 두십시오. 요거는 나중에 기하 벡터를 해갖고, 2차 곡선을 해갖고,
고3 과정입니다. 자, 그냥 이건 이렇게 두면 됩니다. 5번. P에 대하여 대칭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자, 1,4가 있어요. 1,4가 있는데 이 점이 P가 있어요. 에 대칭이다 이랬는데 7,0이죠. 그럼 이 거리가 같잖아요. 중점이 되죠. 그러면 P의 좌표는 1 더하기 7하면 8이니까 2로 나누면 4가 되고 4 더하기 4니까 2로 나누면 2가 되죠. 4,2가 되죠. 결국은 P에 대해 대칭이다 하면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부터 이거는 그냥 중점만 구하면 되겠죠. P의 좌표는 이거는 마이너스 10 2로 나누면 되고 12 2로 나누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1,0이 되겠죠. 자 6번 2,1을 점 4,-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이랬죠. 자 그리 보면 됩니다. 2,1이고 4,-3이라 자 이거잖아요. 그리 같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은 여기를 a, b라 하면은 2분의 2 플러스 a가 4가 되고 2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b가 되겠잖아요. A는 8, 마이너스 2, 6이 되죠. 이건 뭐죠? 2분의 1 플러스, 점쳤죠, 이거? 왜 적어놨지? 2분의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B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그래서 여기는 6,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3, 5. 자, 여기도 A, B 이렇게 하면은 가져왔어.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분의 5 더하기 B는 6이 되겠죠. 자,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B는 12, 마이너스 5, 7, A는 1, B는 7, 1, 7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대하여 대칭, 이제 알겠죠? A, B 바로 이렇게 하고 2분의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 2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는 이 마이너스 7 플러스 B죠.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7번 A, 0, 1을 직선 X, Y, 플러스 1은 0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X, Y, 플러스 1은 0이고 자 A, 0, 2를 하게 한 점이 대칭 이동한 점이 자, 이렇게 되겠죠. B, A, B가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수직이고 AB의 중심의 좌표를 AB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했죠. 자, 이 중심의 좌표는 2분의 A가 되고 2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죠. AB의 직선의 기울기는 직선 AB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Y는 X 플러스 1이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B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B의 좌표는, 전 B의 이거 좌표를 구해야 했죠. 자,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A, 그 다음에 B-2죠. A, B-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B는, B-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죠. B-2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이건 이대로 놔두고 지금 이 중점을 구한 게 2위가 돼야 되잖아요. 대입을 하면은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대신에 y 대신에 2분의 b 플러스 2, b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고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생기면 되잖아요. 각 2를 곱하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제로 되죠. 2를 다 곱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얘는 b가 되죠. a가 b면은 이다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2a는 2, a는 1, b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1,1이 되죠. 1번, 2,-4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p라 그러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자, 이런 개념이니까 2,4가 되겠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 하면은 자리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x, y 자리 바꾸고. 그 다음 pq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pq 길이면은 2에서 -4를 빼면 6, 66이 36 루트 플러스 4는 루트 40, 4 곱하기 10, 2 루트 10이 됩니다. 자, 2번. 점 A 플러스 2,3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죠. Y축에 대칭하면은, 그러면 X 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은 A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죠. 5, B다. 이것이 5, B. A는 3이 되면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네. B는 마이너스 3. 두개 더하면은 0이 되죠. 자, 3번. 직선 Y는 X 플러스 2 위의 점 A. 자, 이 위의 점이니까 A 플러스 2로 하면 되겠죠. 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 하자. 짤이 되죠. 그 다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C라 그러면은, 자, 좌표 평면에서 보게 되면은, 양수 A니까, 어차피 그둘다 양수가 되죠. 그럼 여기에 A, A 플러스 1을 잡는 거예요. 자, 여기를 A. 이라 합시다. 그럼 이 A가 A, A 플러스 2잖아요. 이거, 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 자 여기가 b가 되고 b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 그러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가 c는 a 플러스 2, a가 되겠죠. 그럼 c는 a 플러스 2, a니까, 자, 이게 a 플러스 2만큼 간게한 요만큼 되고, a가 작겠죠? 그 양수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a라 치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러한 점이 되겠죠? 예상이 되죠? 이렇게. c가. c는 그러면 a 플러스 2, a가 됩니다. 됐죠? 그려놓고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네. 뭐 이렇게 되네. 이렇게 넓이가 이게 4다. S가 4다. 4면은 이거 이제 이렇게 수평 X축하고 나란하니까 그죠? 그거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밑변의 길이는 이거는 2a가 되죠. 2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는 어차피 자 여기에서 그죠? 요만큼이 높이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딱 2잖아요, 2. 2만큼 차이 나니까, 그죠? 2. 자, 이것이 4라고. 그럼 A는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하나 합시다. 자, 4번. 점 A,B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제2 4분면에 있을 때,
제2사분면이면은 이거죠. AB를 X축에 대해 대칭이 동안, 자, 그럼 AB가 원래 어디 있었단 소리입니까? 이쪽에 있었단 소리죠. 그럼 A가 음수고 B도 음수겠네. 맞죠? 그럼 이거 대칭이동 시키면은 이 점은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A 플러스 B, AB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은,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B가 되죠. 원점. 대칭이동한 점은 이래 되죠. 자,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거니까 어차피 여기 3, 4분면에 있었을 거라. 그죠? A가 음수니까 B가 음수면, 자, 이거 뭐 됩니까? 양수 되죠? 이거 양수 됩니다, 이거. 이 값은. 자, 이거 A가 음수고 음수니까 이건 음수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X 좌표 값이 양수고, X 좌표 값이 양수인 곳은 어디입니까? X 좌표는 이두 군데죠? 그리고 Y 좌표가 음수죠? 여기죠? 그러므로 이거는 사사분면에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별표 하나 하십시오. 5번, 점 5, 마이너스 1을 점 마이너스 1,5로 옮기는 대칭 이동에 대하여, 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거 보니까 지금 X 좌표 값하고 Y 좌표 값이 바뀌었죠?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그죠? 대칭 이동에 의하여 이것이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는 X 대신에 Y, Y 대신에 X요.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3번이 되죠. 6번. 직선 y는 mx 플러스 3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그랬죠.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y는 m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게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으로 다시 고치고,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니까, 자, 이때는 마이너스 y는 m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3이 됩니다. 2, 1을 지날 때이 1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2, m은 1이 됩니다. 4번이 되죠. 자, 7번. 직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5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에 y축에 대칭 이동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에 수직이고 이랬죠. 수직이고 하는 순간 이거의 기울기는 2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4, 1을 지난다. 자, y 마이너스 1은 2, m 플러스 4. x 플러스 4. 됐죠? 이래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구했죠? y는 2x 플러스 8 플러스 1 되고, 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8번. 자,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x-1의 제곱한 마이너스 1 하나 하고, 플러스 y-a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a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5는 0로 됩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y-a 제곱 a제곱 플러스 26이 되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했죠. 그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1,a인데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1, -a 이렇게 되죠. 원의 중심이 위에 있을 때, 위에 대비해야 되겠네. x 대신에 1, y 대신에 -a, -2a, -3은 0, -2a, -2는 0, a는 -1이 되죠. 9번. 포물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했죠. 원점에. 자, 이것도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완전제곱꼴로 고치면 됩니다. 플러스 b가 되죠. 꼭지점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되죠.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되죠. 자, 이것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이니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2분의 a,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죠. 한 꼭지점의 좌표가 4,8이다. 자, 이게 4,8이래. 자, 2분의 a는 4니까 a는 8이 되고, a가 8, 10에 대입하면 4분의 64, -b는 8이 되죠. 4, 1은 4, 4, 6, 24, -b는 -8이 되죠. b는 8이 됩니다. a는 8, b는 8인데 두개 더하면 16이 됩니다. 4번이 되죠. 자, 10번.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넓이를 일어났죠. 자, 대칭 이동. 자, x-2의 제곱, 마이너스 4를 하고, y제곱 플러스 2y. 그럼 y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9가 됩니다. 이것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자, 어차피 이거 2,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2로 이용되겠네요, 그죠? 의 원의 넓이를 2x 플러스, 자, 뭐 이거 이동문 하려면 이거 원의 중심을 지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2가 여기 지나면 되네.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K는 4가 되죠. 4번이 됩니다. 11번. Y는 이거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했죠. 그죠?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니까, 자, 이건 뭐, 이거는 그냥, 보물선식으로 하지 말고, 꼭지 먼저, 그냥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비하고, X 대신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X를 대비합시다. 그대로 마이너스 x 제곱되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돼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거 x 제곱이니까, 어차피 여기는. 마이너스 x를 대비해도 x 제곱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y는 지금 더 마이너스를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 이랑 y는 kx 플러스 2에 접할 때 이렇게 했죠. 접하게 되면은 y는 이거 두개 같다고 한 다음에 즉 kx-2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한 번씩 뒤로 써갖고 0이 되면 되겠죠. 접할 때는. 자,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x 플러스 4는 0 되고 한 번씩 뒤는 1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가 되죠. 1 마이너스 k의 제곱은 16이 되고 1 마이너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는 3 또는 마이너스 5고 그럼 k는 마이너스 3 또는 5가 되죠. 여기서 양수 k라고 했으니까 5가 되죠. 5번이 됩니다.
12번. 점 A, 마이너스 1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A, 2가 되겠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 이동한 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2 마이너스 3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B일 때. 자, 이게 1,B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 A는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 곱하기 B, 마이너스 3이 되죠? 2번이 됩니다. 자, 13번. 점 마이너스 3,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후, 이래놨죠? 그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1이 되고,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죠. 이 위에 있을 때, 그럼 이 위에 대입을 하면 되지. X 대신 1을 넣으면 2, Y 대신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은 제곱, 이런 식이 돼. 여기 1 되죠. 1 플러스 3 마이너스 A 되고, 는 제로. A는 4가 되네, 그죠? 4번이 됩니다. 14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후 이랬죠?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런데 Y축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을 잡혀. 그러면 그냥 이거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잖아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B만큼 마이너스 5 플러스 B. 평행 이동한 후 이렇게 하면 되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X 좌표값에서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3, 2.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이리 가면은 A는 5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B는 2가 되고, B는 7이 됩니다. 그럼 이두개 더하면은 A 플러스 B니까 12, 5번이 됩니다.